지휘를 하게 된 지휘자 송영규입니다. 브람스 제 2번 교향곡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1악장인데요. 일단 조성이 D 메이저예요. 주로 전원이라든지 그런 자연을 노래할 때 많이 사용하는 조성이에요. 이런 거예요. 오스트리아라든지 이쪽 알프스 지방에서 산에서 부는 자연 호른으로 하는 멜로디예요. 그걸 모티브로 처음 이 인트로덕션을 만들어요. 여기서 인트로덕션이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주자가 D 메이저로 나와요. 1바이올린이 이 멜로디를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할 텐데요. 제 2주에는 그래서 긴 동영 진행이 있어요. 제2악장은 의도적으로 만든 이런 작품인데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밑으로 올라가는 밑에서 올라가는 선율이죠. 하나는 사실 이게 굉장히 두기를 멀어요. 교차가 잘 안 돼. 잘 만나지도 않고 상당히 조성이라는 재료와 음재료를 가지고 다른 기하학적이면서 또는 구조적이면서 이런 부분에 되게 치중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싱코펫이 들어있다는 것은 뭔가 물방울이 튀기듯이 뭔가 꽁총? 깡총? 그렇게 해서 3악장은 그 다음에 양식적인 하나의 탄츠, 춤곡이에요. 그리고 이 춤곡 안에는 고전적으로 전통이 트리오가 들어있어요. 근데 여기에는 트리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짧은 트리오에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. 하나는 짝수, 하나는 홀수. 4악장은 브람스 심포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신속하고 속도감이 느끼는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몰아쳐가는 이 조용한 부분에서 갑자기 포르테로 이렇게 꽝 커져서 굉장히 내달려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1악장, 2악장 이 모든 곳에서 나왔던 이 D 메이저의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 화려한 멜로디가 어김없이 또 등장을 합니다. 무한한 프레이즈를 갖춘 것처럼 굉장히 발전을 하다가 결국 그 트럼본의 긴 화성음을
아주 몇 마디에 걸쳐서 상당히 트럼본 주자한테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듣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떤 상징처럼 들리는.